마스티푸트님 사연입니다. 폐가에서의 강령술. 이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11월 초순경에 겪은 일이다. 당시 도시라 하기도 애매하고 시골이라 하기도 애매한 소도시 같은 곳에 살았던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나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 늦어도 해지기 전에 집으로 가야 했지만 그날은 특이하게도 새벽까지 놀 수 있는 날이었다. 부모님들이 모두 친척 댁에 가셨거나 장례식장, 여행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우셨기 때문이다. 하여 늦게 들어가도 부모님께 혼날 위험이 없었던 데다가 다음 날은 쉬는 토요일이었다. 나는 친구들을 이끌고 농가 근처에 위치한 정자로 가서 둘러앉아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가장 무섭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다음날 돈을 모아 과자 한 봉지를 사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다. 몇몇 친구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찬성했고 곧이어 효섭이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설픈 이야기로 전혀 무섭지 않았고 모두들 점차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새벽까지 놀기는커녕 밤 9시도 되지 않아 모두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흥미있을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귀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 친구들의 의문스러운 표정에 나는 최대한 표정을 무섭게 하며 1년 전 사촌 형으로부터 들은 강령술, 나홀로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설명을 한 후 이를 실행한 뒤의 후기까지 과장을 보태 이야기하자 여자애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그만하라고 했고 겁없던 효섭이마저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며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허세를 부렸다. 난 이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귀신이 나오길래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니까. 내 말에 효섭이가 미심쩍게 보다가 한 가지 제안했다. 그럼 저 뒷산에 폐가 같은 곳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매우 당황한 나는 그 자리에서 횡설수설하며 효섭이를 깎아내렸고 이에 효섭이는 조금 화가 난 듯 언성을 높였다. 그럼 한번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나는 친구들 중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효섭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 가자. 집에 가서 준비물 챙기고 바로 가자. 나는 최대한 쿨한 척 웃으면서 말했지만 정작 여자애들은 무섭다고 집에 간다고 했다. 결국 11시 반쯤 강령술을 위한 준비물을 배낭에 넣은 뒤 효섭이와 둘이 가게 되었다. 폐가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효섭이가 갑자기 나한테 말했다. 야, 아까 조금 화낸 거 미안하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어때? 솔직히 좀 무섭다. 아니,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난 이런 거 즐겨. 효섭이는 그렇게 내려가자고 했으나 나는 무슨 오기가 발동했는지 허세를 부리며 걸음을 빨리 했다. 좀 무서우면 여기서 기다려. 내 2시간 안에 나올 거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패기로 그 폐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아씨, 그냥 아까 내려가자고 할 때 내려간다고 할걸 그랬나? 진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지만 한편으론 정말 귀신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도 들었다. 금이 간 벽과 깨진 유리창, 무성한 잡초가 반기는 단독주택 폐가에 도착해 실내에 들어서자 더욱 추워지는 기분이었다.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을 찾은 나는 준비해온 인형을 놓고 강령술을 실행하는 방법을 적은 메모를 본 후 바로 실행했다. 쌀을 인형의 배 속에 넣고 송곳으로 인형의 배를 찌르며 주문을 외웠다. 폐가라서 TV는 없었지만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챙겨온 술을 입안에 머금고 폐가 구석에 있던 옷장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극도로 긴장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행여나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봐 숨을 작게 쉬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긴장이 확 풀렸다. 에이, 그럼 그렇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완전 다 거짓말이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나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갔다. 인형의 위치는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표정이 미묘하게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나를 향해 웃고 있는 듯한 표정. 순간 인형이 무표정에서 웃는 모습으로 바뀐 것에 확신이 들자 너무 놀라 비명과 함께 입안에 머금고 있던 술을 다른 곳에 뱉고 말았다. 그 순간 넓은 화장실 한쪽에 웬 사람 같은 것이 서 있는 게 보였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말랐지만 큰 키에 생머리를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순간 저것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난 나는 송곳과 가지고 온 것들을 챙겨 그 폐가를 박차고 빠져나왔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 나를 기다리고 있던 효섭이의 소매를 붙잡고 순식간에 산을 내려갔다. 산을 다 내려와서 효섭이에게 내가 본 것을 말했고 효섭이는 공포에 질려 좀 더 밝은 곳으로 가자고 했다. 계속 걷다 보니 농가 쪽에서 떨어진 우리 집이 보였고 나는 효섭이에게 말했다. 내일 여자애들한테도 이야기하자. 근데 걔네들이 이걸 믿긴 할까? 효섭이와 나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새벽 1시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확 떠졌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다시 자려고 이불을 덮는 그 순간 창문 쪽에서 가늘고도 허공에 울려 퍼지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나와. 엄마인가 하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나가 현관문 앞까지 가보니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웬 여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열어드릴게요. 비몽사몽인 상태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그 순간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쳤다. 부모님은 오전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으로 부르지 예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자 현관문을 절대로 열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을 걸어잠그기 위해 현관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만치 있던 실루엣이 순간 현관문 바로 앞까지 왔고 내가 켠 손전등의 불빛으로 인해 선명하게 보였다. 예, 얘야, 문 열어. 나는 손잡이를 꽉 쥐고 울먹거리며 저리 가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손잡이가 마구 덜컹거렸고 여자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질렀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와중에도 제대로 문단속을 했고 두려움에 떨며 저리 가라고 외치기만 했다. 그러자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울면서 자리에 벌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내 방으로 가서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겁에 질려 속으로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다. 그 소리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폐가에서 봤던 그 여자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아닌 모습이었는데 머리카락에 가려진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목 위에 긴 머리가 대롱대롱 달린 채 방 안으로 들어왔고 곧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넋이 나간 채로 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내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 이후 머리카락이 좌우로 갈라지고 여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두 개의 큰 구멍이,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기절을 하고 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다. 엄마가 침대 한쪽에 엎드려 주무시고 계셨고 내가 엄마를 깨우자 나를 안아주셨다. 엄마는 오전에 돌아와 내 방으로 오셨는데 내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셨다. 온몸을 비틀은 채로 열이 나고 있는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바로 오셨다고 했다. 다행히 나는 살 수 있었고 내가 의식이 없을 때 효섭이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하시며 내 등을 때리셨다. 곧이어 아빠와 할머니가 들어오셨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며 나를 엄하게 혼내셨다. 퇴원을 하고 나는 낮에 다시 폐가에 찾아가 인형을 태워버렸다. 표정이 바뀌었다고 느꼈던 그때와는 달리 인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는 무조건 8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했고 만약 어기면 하루 종일 벌을 서야 했다. 다들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강령술은 위험하니 절대로 호기심에라도 하지 않길 바란다.